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금 알렉스라는 이름의 청년인데 집과 600km 떨어진 지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락밴드의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미 관광객들이 가득 차서 휠체어를 탄 알렉스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망해하고 있는 알렉스를 눈치챈 관중들이 이렇게 관중 일동이 모두 알렉스의 휠체어를 번쩍 들어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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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우리 관광객들이 관객들이 힘을 합쳐서 VIP 좌석을 만들어주고 있는 영상이 공개돼서 전 세계 누리꾼들이 이 기적과도 같은 장면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벅차오른 알렉스가 관객들과 함께 열심히 손을 흔들며 무대를 즐기고 있고, 공연을 하는 락밴드도 사실은 이 장면에 상당히 지금 감동을 했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어요. 알렉스는 관객들이 락 페스티벌은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모두를 위한 진정한 축제를 만든 전날에 성숙한 관객들에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